초등 그래머의 사이드 3이고요. 88페이지 볼게요. 이게 챕터 3고 유닛 1부터 2까지 명령문에 대해서 나왔어요. 긍정 명령문, 부정 명령문 배울 거고, 명령문이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할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세요 해도 괜찮고요. 긍정 명령문 하면 be quiet. be가 나왔죠? 그 다음에 check your schedule. 너의 스케줄을 체크해라 라고 해서 조용히 해라, 너의 일정을 확인해라. 긍정 명령문 이렇게 쓰고요. 부정 명령문은 앞에다가 don't를 쓰시면 돼요. don't run here. 여기서 뛰지 마. don't touch those monkeys. 저 원숭이들을 만지지 마.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볼 건데, 긍정 명령문은 이게 중요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뭐뭐 해라라고 해석을 해요. 듣는 대상, 즉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상대방, 너, 당신이 명확하기 때문에 원래는 you가 있지만 이걸 생략하는 거예요. 주어를 생략, 얘도 중요하죠. 그래서 you close the door, 너문 닫아, 너는 문을 닫는다 이런 문장인데 이 you를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란 말은 이제 알죠? 원래의 형태, 동사의 원래의 형태라고 해서 s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과거형으로도 쓰지 않아요. 그냥 단어를 외울 때그 단어 그대로 close the door, 문을 닫아라 고요. you clean your room, 너는 너의 방을 청소한다 이런 문장을 명령으로 바꾸면 you를 없애고 clean your room, 너의 방을 청소해라 해서 동사 원형만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문이나 앞이나 뒤에 please를 쓰면 공손한 표현이 돼요라고 했죠? 그래서 turn off the light, please. 제일 뒤로 왔고 얘는 불을 꺼주세요. Please order some pizza. 피자를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다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되고 공손한 표현. 그래서 뭐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 또는 뭐 처음 본 사람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please를 붙이면 좋겠죠? 자, 명령문에 V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하라고 제일 앞에 동사 원형인 거를 체크하면 돼. 이유가 있으면 안 되죠. 주어가 있으면 명령문이 될수 없고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라.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라. 명령문 맞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네, 괄호 안에 뭐뭐 해라, 뭐뭐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다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면 동사 원형을 골라주시면 돼요. 동사 원형 중요하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 원래 뭐 쉬는 쓰면 안 되겠네요. 지울게요. 케어풀이죠. 너는 조심해. 너는 조심한다. 이런 문장인데 명령문을 고치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주어인 you는 생략한다 그랬고 여기를 동사 원형으로 오라고 그랬잖아. 동사 원형.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에 해당하죠? 비동사에 해당하죠. am, are, is는 다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원형으로 고쳐라 하면 그때 be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가 언제 등장해요? 할 텐데 이런 경우 써요. 그래서 B,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비동사를 원형으로 고치는 거고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지 만데 don't만 제일 앞에 쓰면 끝이에요. 동사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뭐뭐 하지 마라고 해석을 해요라고 했죠. You don't walk around, 돌아다닌다 이건데 당신은 돌아다니지 않는다인데. 이거를 you를 없애고 제일 앞에 don't 대문자로 쓰시고요. don't walk around,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뭐 잔디나 위험한 곳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 you aren't rude, 이게 무례한, 무례한이 어려우면 버릇없는이란 말이 있어요. 버릇없는.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부정 있죠. 그래서 너는 무례하지 않아, 너는 무례한, 버릇 없지 않아 이 말인데 이거를 명령문으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해요? don't를 일단 쓰고 나서 이거 자체가 be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원형으로 고치려면 be를 꼭 쓰셔야 돼요. Don't be rude. 무례하게 굴지 말아라. 이렇게 고치시고 touch, don't touch. 동물들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꿀 때 don't만 제일 앞에 쓰면 돼요. doesn't는 쓰지 않아요? doesn't 같은 경우는 3인칭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명령문은 you, 상대방에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don't만 쓰시면 되고요. don't 대신에 never도 가능해요. never 우리 빈도부사에서 배웠는데 절대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don't 대신에 never를 집어넣고 나머진 그대로 쓰면 조금 강한 의미, 강한 금지, 절대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never stand on a chair. 절대 의자 위에 서지 마. Never send me an email. 나한테 절대 메일을 보내지 마. 그 다음에 tell a lie. 거짓말하다죠.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don't 대신에 never를 써도 돼요. 대신 둘을 같이 쓸순 없어요. 그 다음 부정명령문은 금지의 의미이므로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must not과 조동사에서 must 배웠는데 must의 뜻이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not이 들어가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기 때문에 don't touch the paintings. 그림을 만지지 말아라 이런 문장을 you must not touch the paintings. 당신은 그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must에 해야 한다는 강한 의미였죠. Never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You must not. 강에서 수영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고. 문제 한번 보세요. 91쪽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했는데 한글을 보시고 뭐뭐 하지 말아라. 그냥 낫은 쓸수 없어요. Don't나 never 이런 거고 읽지 말아라. Don 다음에 원형을 써야죠. 원형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림 연결하세요라고 했죠. 뭐뭐 하지 마. 음식을 먹지 마. 너의 셀폰을 여기서 사용하지 마. 쉬워요. 읽어보시고 연결하고요. 넘겨서 맞으면 O, 틀리면 X죠. Bring your toys. 너의 장난감을 가져와라. 명령문 맞죠? To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록을 직진해라. 그냥 뭐뭐 해라면 명령문이면 그냥 go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요. 단어를 골라 쓰세요라고 했죠. 보시면 건너라, 기억해 주세요, 먹어라 이런 식으로 골라 쓰면 되고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라. 이걸 쓰면 되겠죠? 그다음 93쪽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뭐뭐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Don't look. 뭐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don't worry가 걱정하다라는 원형이죠. 원형을 고르면 돼요. 명령문은 원형. 주의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다 틀렸다는 거죠. 여기를 다 고쳤어라 이건데 2번은 노래하지 말아라. 즉 원형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don't sing 이런 식으로 고치면 돼요. 명령문 여기까지 할게요.